네,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인 조명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꼴찌 박사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조명환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님입니다. 에이즈는 발견된 지 42년이 되었는데 치료약만 잘 먹으면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이즈 치료 비용이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3,50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2,2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매일 1달러로 근근히 살아가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속한 이 기구에서 함께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혁신적인 후원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제항공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을 타면 1달러를 우리가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비즈니스석을 타면 40달러를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8개국이 참여해서 2조 2천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외국 나가실 때 우리도 다 거기에 기부를 한 겁니다. 조 교수님은 2017년에 아시아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해서 별명이 형광등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산만했나 보죠. 고3까지 대입시험을 보기 전에도 반에서 늘 꼴등을 했다고 합니다. 입시를 끝나고 어른 한 분이 집에 와 계시더래요. 아버님 친구분이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입시를 끝났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대학은 어디 가려고 하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갈 데가 되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자네 꿈이 뭔가? 라고 물으셨는데 정말 꿈이 없었답니다. 근데 꿈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가 너무나 죄송해서 그냥 얼떨결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네가 갈 데가 있네. 건국대학교 미생물공학과에 들어가면 어떤가? 교수님, 저는 문과입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 못하고 더구나 제가 문과라서 이과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걱정하지 말게. 그 학과가 미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네. 그래서 꼴찌 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말씀해 보면 조명한 교수님처럼 꼴찌 인생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마떼인데 이 아마떼는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떼의 아들 요나를 풀이하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일단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점점 추락해서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는 말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들을 정도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요나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불순종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당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와의 싸움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4절 앞에 그러나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나가.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요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일으켰어요? 큰 바람, 큰 폭풍우를 요나의 길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뭘 사용해요? 자연을 사용해서 요나를 궁지에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스페인 남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로 내려갔을 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3절에 보시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요파로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약도 안 했는데, 배 시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자리도 있고 뱃삭을 치를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압니다. 자, 그럴 때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폭풍전야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추락해 가는지를 보십시오. 자,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어디로 가요? 요파로 갑니다. 요파. 여러분, 요파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쪽입니다. 남쪽이죠. 자, 남쪽인데요. 자,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 저 멀리 스페인 남쪽까지 가려고, 도망가려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나중에 폭풍우가 이니까 요나가 배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고래 뱃속, 바다의 심연 속으로 요나가 빠져들어갑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점점 하얀 곡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침체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말씀을 붙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명환 교수님은 고3 때까지 꼴찌를 할 정도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겨우 그 미달인 학과에 근근히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 성적이 계속 D, D, D였대요. 잘하면 C, 거의 CD 정도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 조명한 그 아들에게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금일봉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돈은 들어있지 않고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이 말씀이 적혀 있더래. 그리고 그 밑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하는 그 편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명한아,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여러분, 엄마도 웬만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엄마가 보니까 네 머리로는 힘들다. 네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라. 이 어머님 말씀을 듣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머리가 안 되지만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성적이 안 좋아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쫓아내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명한 형제를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1년 동안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추천서를 써주시겠다고. 추천서에 우리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귀 대학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학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나는 이 학생이 큰일을 할 줄 믿는다. 자, 교수님 추천서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어느 학교도 받아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대학에 있는 한 교수님이 내가 한번 이 학생 가르쳐 보겠다고 다른 교수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준 교수님이 에이즈를 전공하는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공부하면서 에이즈 진단시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고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꼴찌 인생이 어떻게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에이즈 전문가가 되어서 아시아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주셨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조망한 형제가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공부하면서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꼴찌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놀랍도록 비상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비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상한 감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 감정을 상한 감정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누군가가 말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들리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란 나라가 싫었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예요. 이 동시대 예언자들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잔인한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수르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를 아십니까? 이 인순이의 본명은 김인순입니다. 그래서 인순이, 단순하죠?
1979년 원조 걸그룹이라 할 수 있는 희자매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할 당시만 해도 혼혈이라는 것 빼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가수로는 네 번째로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무대에 선 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카네기홀 공연에서 인순이는 공연 마지막 날에 100여 명의 6.25 참전용사와 16개국 참전주미대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80줄에 들어선 노장들에게 전쟁 통해 나 같은 자식을 두고 떠난 뒤에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씨만 뿌려놓고 나몰라라 가버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미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누구보다 많았을 텐데 지금 자기 아버지와 진심으로 화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 아버지입니다. 이름도 생경한 이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전 관객이 힘찬 박수를 인순이 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인순이는 1957년 경기도 포천에서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조차도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미 한국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서 동생은 아예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괄시하는 곳에서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인순이 씨의 학력이 중졸입니다. 그 흔한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도 넘어섰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사정 뻔한데 공부 더 하게 해달라고 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나와서 이만큼 성공했으니 그것은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지 손가락을 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참으로 멋집니다. 자라면서 그녀는 어머니 마음이 아플까봐 아버지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버지라는 제목의 노래까지 부르면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순이 씨의 노래가 감동이 되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마저도 헤아리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순이 씨가 국민 가수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했기 때문에 인순이 씨는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 비상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사명이 뭘까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요나의 인생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강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사명을 따라 니느웨로 갔다면
배가 부서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든 사명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명을 받아놓고 그 사명과 자꾸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이 언제나 뒷전이에요. 사명이 언제나 차선인 것입니다. 상황이 열어지면 할게요. 기회가 되면 할게요. 나아지면 할게요. 언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당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네. 자, 사명자에게는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도 보여요. 내가 사명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나만 그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아, 저 사람은 저 사명에 목숨을 걸었구나, 저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명한 교수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꼴찌 인생이 어떻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익을 주는 아시아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꼴찌 인생을 주목하고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나 여사님은 미국 분인데 조명한 교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한국전쟁 끝나고 몇 년 후에 태어났는데 에드나 여사님이 가난한 한국 아이를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달,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15달러를 편지와 함께 45년 동안이나 조명한 형제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늘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편지의 내용이 커갈수록, 조명한 형제가 커갈수록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조 교수님은 에드나 여사를 미국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조 교수님이 39살에 교수가 되었을 때 에드나 여사님을 찾아뵙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락을 드리면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서 98세 되던 해 무작정 그 편지에 있는 주소를 보고 에드나 여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님 집에 가보니까 동생이 95세 같이 살고 있는데 거실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집이었는데 2시간이 넘도록 그 에드나 여사님이 나오지 않더래요. 2시간을 기다리면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나에게 화가 나셨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나에게 화가 나셨나? 나를 반기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데 2시간 만에 이 에드나 여사님이 2층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 앞에 서셨대요. 2시간 동안 샤워하고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빨간 블라우스와 구두를 신으시고 교수님 앞에 섰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님 집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98세 되신 어머님,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속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어머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난 40여 년 동안 저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위대한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교수님은 어머니를 만나고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고 오랜 기간 자신을 후원해주고 도와준 분이기 때문에 잘 사는 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한 번을 타본 적이 없대요. 미국 사람 중에 여권이 없는 사람이 이분이 처음이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나 여사가 15달러를 기부할 때 15달러가 2조 원의 에이즈 기금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엘리나 여사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나라의 한 아이를 도운 것입니다. 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평생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평신 독신으로 살면서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한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15달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나 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도 엘리나 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나 여사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멘토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조명한 교수님과 같은 놀라운 임무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로 또 여러 사역팀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다시 일어나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일어나 비상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하얀 곡선의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상승하는 인생, 비상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을 만들어내 주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건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비상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다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노래로 다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비상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